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채팅으로 주신 얘기인데, 이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질어질하죠, 여러분? 제가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미 먼저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좀 짜증나는 주제를 가지고 썰을 풀어 죄송한데, 이게 또 여러분들 좋아하잖아, 이게. 근데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실화예요.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부끄러운 겁니다. 딸가지 부모님들, 오팔을 들은 분들 잘 들으세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형의 친구분이 결혼을 전제로 여자를 만나다가 그 여자친 부모님에게 인사드렸는데 그 부모님이 친구분 보더니 자가도 빚없이 아파트 4억 이상 못하면 우리 딸 만나지 말라고 했대요. 참고로 여자의 직업은 백수입니다. 진짜. 야, 딸을 정말 곱게 기르셨나봐요. 직장도 안 가지고. 야. 야, 정말 딸을 잘 기르셨네요. 응? 잘 길렀네. 얼마나 잘 길렀으면. 이 나이 먹고 백수일까? 제가 봤을 때 20대 초반은 아닌 것 같아요. 20대 초반 아닙니다. 요즘 20대 초반 여자분들 결혼 못해요. 사고 치는 거 아니면 결혼 못합니다. 내가 봤을 때 여자분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일 거야. 아까 이 얘기하신 분 어디 갔어요?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 부모님 친구 뭐더니 자가도 빚없이요. 보통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 집에 돈이 없어요. 야, 자가도 빚없이 아파트 4억 이상 못하고 딸 만나지 말라. 이거 여러분 하나 팩트 하기. 보통 예약집 집안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집돈 없어요. 이집돈 없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보태줄 돈 없다. 우리 집 콩가루다. 개노답이다. 우리 집 엄청 가난하다. 이거 인정하는 거면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 빚 없이 그냥 아파트를 빚 없이. 그러면 자기 딸이 그빚 없는 아파트 4억 이상의 가치를 합니까? 4억 이상의 가치를 한다는 사람이 왜 백수죠? 왜 일을 안 합니까? 왜 집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왜요? 그만큼 귀해가지고 어디 직장 같은 데 보내기엔 너무 안타까워서 안 보냈습니까? 그럼 끼고 사세요. 그렇게 남주기 아까우면 끼고 사시면 되잖아. 꼭 보면 집을 가진 거 없는 사람들 딸 하나 있다고 생색을 냅니다. 생색을 내. 보통 이런 집안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많은 집안이 이렇게 하진 않아요. 보통 집을 가진 거 없고 족보도 없는 집안들이 딸 하나 있다고 이렇게 유세를 떱니다. 이거 예전에 그 사랑과 전쟁 주제도 나왔어. 사랑과 전쟁. 뭐냐 하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친 집안이 완전 콩가루예요. 아버지도 일을 안 해. 정과자예요. 어머니도 일을 안 하고. 여자 혼자서 이제 집안 먹여 살리는 거야. 집도 이제 막 주택인데 빗물 새고 그래요. 남자가 집이 잘 살아. 그래서 남자가 그 여자 책임졌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돈이 나가요. 자꾸 도와달라고 돈이 나가. 여자 못 만났는데. 그래서 남자가 자꾸 도와주다 보니까 이건 좀 해도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결혼을 깨버린 거야. 보통 이런 집 보면 집이 가난해요. 집불 없어요. 근데 딸 하나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딸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야, 백수. 얼마나 자기를 잃었길래 백수 짓을 할수 있지. 요즘에 여자들도 직장 다닐 수 있잖아요. 아, 백수질 할것 같으면 대학교 왜 나왔어? 그냥 고등학교는 졸업하죠. 야, 혹시나 이거를 결혼 추진하는 건 아니겠죠? 이 얘기 듣고. 아니, 이 얘기 듣고 어떻게든 결혼하는 거 아니겠지? 이거 결혼해도 문제다, 맞죠? 결혼하면 욕도 엄청 먹죠? 야, 근데 딸가지 부모님 오팔을 뚫어보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어? 급한 마인드로
딸 키울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본인 같은 딸 누가 데려간다 그래?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와, 우리 집에서 개노답이고 일도 안 하고 거의 인간인간 다름 없는 백수 같은 존재인데 우리 딸이 데려간다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 갑질하고 있네. 어떻게 딸까지 부모님들 정신 상태가 멀쩡한 분들이 많이 없어요? 하긴 부모님 멀쩡했으면 딸이 백수이지 않겠죠. 직장을 다니고 있겠지. 경제 활동을 하고 있겠죠. 아까림 제대로 했겠죠. 아까림 제대로 못하고 백수를 했는 거 누구 보고 배웠을까? 부모님 보고 배웠겠죠. 보통 남자 여자나 직장이 없잖아요. 그럼 부모가 직장이 없거나 이제 별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야, 아직도 이런 마인드가 있어? 아직도? 야, 아니 근데 아니 나 웃긴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백수인 여자와 왜 결혼을 전제로 만납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남자도 여자를 따지는 시대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기 보면 결혼을 전제로 여자 만나는데 그럼 여자 직업을 볼거 아니야? 백수잖아요. 백수를 왜 만나요? 그렇게 만날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결혼하려고 합니까? 이게 남자도 문제가 있네. 생각해 보니까 여자가 백수인데 그걸 받아준다고요? 그러니까 물속같이 사는 거 아니야? 이 K 물소야 진짜. 평생 그냥 농장에서 풀떼기만 먹어라 진짜 씨. 결혼하지 말고 어디서 자꾸 나오려고 그래, 탈출하려고 그래. 시골 목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마. 그냥 어디서 결혼하고 나오려고 그래. 자꾸 수지를 더럽히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자꾸 개념은 여자들이 결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본인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니, 여자가 백수라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지 못하는 거잖아. 그런 사람이 좋은 배우자가 될수 있을까요? 좋은 배우자가? 아니면, 저 여자가 백수라도, 내가 책임지고 먹여 살릴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돈 많이 벌어요? 아니면 여자가 백수라도 이 백수라는 어떤 단점을 뛰어넘는 뭐 상쇄하는 장점이 있습니까? 장점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결혼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해가지고 할수 있겠냐고요. 이 남자도 좀 바보야. 남자도. 반대로 여자는 만약에 남자 백수였으면 만났을까? 결혼 전에 사귀었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아닙니까? 여자는 백수여도 결혼하려고 하고 남자는 백수만이 만나면 안 되고 그렇잖아. 여자들이 이건 웃기지 않습니까? 여자는 왜 웃긴 게 직장 그만두고 이제 일 없으면 결혼하려고 하고 왜 남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녀평등 시대 아닙니까? 똑같이 합시다. 남자도 이제 일 그만두고 결혼 시간 나올게요. 좀 받아주세요. 남녀평등 똑같이 가자고요. 왜 자기네들은 일 그만두고 다 없으면 결혼하려고 나오고 왜 우리들은 하면 안 돼? 그리고 왜 이거를 일반화시키냐 말이에요. 왜 된다고 생각하냐 말입니까? 받아줄 것 같아요? 이분은 저딸 가진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듣고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 딸 가진 보면 4억은 있어요? 4억은 벌어본 적 있습니까? 모아본 적 있어요? 통장에 한 4천만 원 있습니까? 아니 본인 사는 집이 아파트 4억 돼요? 그렇게 아까워서 따로 어떻게 남한테 주려고 합니까? 그렇게 아까워서 평생 끼고 사셔야지.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앞으로 581 딜러 분들 있잖아요. 본인들이 끼고 살고 싶지 않더라도 끼고 살아야 될 겁니다. 끼고 살아야 될 거야. 이게 아직까지 뭐
결혼은 전제로 부모님 만난 거지. 결혼까지 간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연 남친분이 저딸 가진 아버지한테 저런 얘기 듣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야.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 나그 여자 있잖아. 그 여자의 부모님하고 그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집에 찾아갔는데, 그쪽 부모님이 자기 딸하고 결혼하려면 4억 이상 대출 없는 아파트 아니면 자기 딸안 주겠다고 하네. 그런 얘기 들으면 엄마가 뭐랄까요? 그게 뭐 사람 새끼냐, 그게? 인간 말종이지? 그 딸을 키운 게 아니라 거머리 키웠네, 완전히, 진짜. 그 집안 안 봐도 비교하다. 너는 뭐가 못나가지고, 저는 거지 같은 여자 만나려고 하나. 직장도 없다며. 참 대단합니다, 딸까지 부모님들. 정말 대단해요. 58을 뛰어보듯 정말 대단하시네요. 가문 갈수록 있잖아요. 뭔가 하는 행동이나 좀 망신살이 장난 아닙니다. 581분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거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여자분들 진짜 거래를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여자분들 영업이나 이런 거래 같은 거 있잖아요. 무역 같은 데 보면 여자분들 한 분도 없거든요. 왜 없는지 알것 같아. 왜냐? 거래를 성사 못 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물건을 거래한다거나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물건을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 거래가 성사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받겠다는 입장이잖아. 근데 어떻게 거래가 성사되죠? 그래서 보면 영업하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없는 게 이해가 되네요. 영업을 하려면 당연히 건수를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성사를 많이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영업을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사람 환심을 사고 그 사람 필요한 물건이나 조건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영업을 못하네요. 아, 결혼 안 해도 괜찮아요? 평생 빅투사살아도 괜찮습니까? 그 딸내미 책임지시겠어요? 그 부모님은? 딸내미 결혼 못하고 평생 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까? 야, 앞으로 가문 갈수록 이제 볼만해지겠네. 남자분들 이런 거 받아주면 안 돼요. 아마 받아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거 받아주면 받아주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 딸 가진 부모님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딸 가진 벼슬 아닙니다. 좀 쪽팔린 줄 알아야 돼. 딸은 사람이고 뭐 아들은 사람 아닙니까? 딸이 얼마나 잘났는데요. 그렇게 잘났으면 결혼식장에 내놓지 마십시오. 어차피 데리고 갈 사람도 없습니다. 데리고 갈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딸이 결혼 못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아무도 거들떠 받은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본인도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사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한테 뭔가 대놓고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답이 있습니까? 답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본인들이 행동한 업보를 돌려받는 거예요. 정 그렇게 하시겠다면 지금처럼 일관된 태도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랄게요. 과연 얼마나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받아준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